6.4 지방선거가 끝나고 그동안 조용했던 대구지역 아파트 분양시장이 다시 문을 열었습니다. 13일 하루 동안에만 대구와 경산을 포함해 모두 6개 단지가 모델하우스를 공개했습니다. 가장 많은 단지가 공개되는 곳은 대구 테크노폴리스입니다. 화성산업을 포함해 모두 3개 단지가 분양대전을 벌입니다. 화성산업은 교육과 자연환경이 뛰어나다는 점을 앞세우고 있습니다. 진입도로 초입이 위치하고 있는 저희 화성파크드림은 친환경적인 이제 단지 설계를 자랑하고 있습니다. 동강거리 최대 약 170m에 단지 중앙에는 잔디공장과 각종 테마공원들을 배치한 에버그린파크를 배치를 하였고 지상에 차가 없는 주차장 지하화를 1동 건설과 호방 건설도 특화 설계 등을 집중 홍보하고 있습니다. 대구 시내 수성구에서도 모처럼 중소형 단지가 분양에 나섭니다. 리움 건설이 전용 면적 85제곱미터로만 구성된 아파트와 주거용 오피스텔을 공급합니다. 올 하반기에도 대구 지역 아파트 분양 시장 열기가 이어질지 이번 분양이 가늠자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영남일보 전영 기자입니다.